성공사를 따라잡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조금 부진하게 네. 마무리가 네. 됐습니다. 조금 네. 지루한 시장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네. 그 와중에 박병주 매니저님께서 알려주실 때 HFR은 또 수익을 냈더라고요. 네네네. 네, 종목 리뷰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. 네,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조금 좀 약간 당황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총평을 좀 해드린다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이제 그 이제 카카오나 그다음에 네이버 그리고 이제 LG화학이나 삼성 SDI 등 카카오나 네이버는 언택트를 대표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나 그 LG화학이나 이쪽에는 전기차를 대표하는데 이런 쪽에 있는 그 이제 그 시각적 상위 저 대형주들이 이제 이익 실현 매물 물량이죠. 그 종목들은 이제 저점에 그 3월 달권에서 대형주들이 100% 이상 올라온 것들이 많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더군요. 또 워낙 그쪽에 많이 올랐어요. 그런 종목들이 이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종목들이 좀 이제 빠졌지만 그러나 제가 본다면 삼성전자 군단 삼성전자는 지금 살아있어요. 대형주에서 살아있고 뭐 현대차나 이런 종목이 살아있는데 삼성전자 군단은 이제 뭐냐면은 5G 장비주 그다음에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또 반도체 장비주 이런 쪽에는 지금 훼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점 매수 선수의 길을 주고 있다라고 그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제가 HFR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르고 나서 살짝 오늘 이 종목도 전체 그 시황과 더불어서 살짝 밀렸는데 저는 요 음봉이 참 좋아 보여요. 여기 박수권을 돌파하면서 누르는 음봉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요 음봉은 저는 나빠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리고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37,200원 정도가 온다면은 다산 네트웍스와 같은 그런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HFR로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. 또 단기간에 수익을 낸 종목이 있더라고요. 심텍. 네. 네. 심텍으로 좀 수익을 챙기셨는데 그 비법 한번 전수해 주시죠. 네. 자, 심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이 종목을 한번 보신다면 그 이 종목을 그 심텍이라는 종목에서 특히 이제 제가 이런 패턴을 좀 굉장히 즐겨 하는 편인데 그 DKT도 이번에 그 종목을 6월 말경에 말씀드린 뒤로 이번에 지금 150% 올랐어요.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종목 패턴도 심텍과 같은 유사한 패턴이 나오는데 심텍 한번 보시겠습니다. 거기 이평선에서 빨강색하고 파랑색을 주목해 주세요. 빨강색은 수급선이라고 하는 61선 그리고 파란색은 그 생명선이라고 하는 22선인데 거기서 보면은 요 대목이죠. 특히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. 여기 한번 와서 눌러주면서 올라가는 양봉. 이제 거기 양봉 줄 때 그 이제 빨강색이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는데 파란색은 거기를 찍고 올라가는 N자형 패턴. 이것을 20일에 60일에 N차 패턴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짓거든요.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박수권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곧바로 매수하죠. 그래서 저는 여기 그 도지 있는 부분, 양봉 다음에 도지 있는 부분 거기에서 12,550원, 12,600원 거기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베팅을 했는데 그 뒤로 제 지금 오늘 요거는 어제 캔들이고 오늘 캔들 같은 경우는 15,700원대까지 왔으니까 거기서 한 뭐 며칠 만에 불과 한 저 말씀드리고 나서 한 며칠 만에 한 4-5일 만에 한 27%까지 왔어요. 그래서 물론 오늘은 이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패턴을 하나 또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시청해 주세요. 네, 심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심텍 뒤를 잇는 종목까지 좀 공개를 해주실까요? 네, 제가 심텍을 하나 보충 설명이 덜 됐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심텍이 이제 그 우리가 반도체 부분에서 DDR4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 DDR4거든요. 근데 그 10년 만에 이제 DDR5로 바뀝니다. 그런 부분 포인트가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또 다음에 하는 종목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. 요거는 제가 삼성전자 군단이라고 제가 명명을 지었는데 삼성전자라는 항공마음이 딱 앞으로 쭉 가면 양쪽에서 호위해주는 군단이 있잖아요.
그럼 그게 뭐냐? 삼성전자가 지금 주력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 사업이 뭐냐? 그리고 성장성이 커지고 있는 사업이 꼽은다면 반도체,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, 그리고 하나는 이제 5G 장비가 들어왔죠. 그게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오늘은 뭐랬냐면 그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의 이 부분이 이제 그 뭡니까? 8월 5일 날 갤럭시 폴드 2,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20, 그다음에 갤럭시 Z 플립 5G 버전이 8월 5일 날. 그러면 지금 7월 16일이니까 8월 5일이면 지금 한 보름 좀 더 남았잖아요. 그리고 그게 끝나면 8월 28일에서 9월 3일 일정으로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여기를 갤럭시 폴드 2, 갤럭시 노트 20, 그다음에 갤럭시 Z 플립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 대중들한테 판매될 것으로 그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판매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? 이런 완제품이 그때 그 8월 말에서 9월 초에 나온다는 거잖아요. 완제품이 시장에. 그러면은 그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, 완제품에 들어가는 그 부품 회사들은 조달을 먼저 하겠죠. 그러니까 8월 말에서 9월 초에 나오면 아마 지금부터 그 부품 회사들은 굉장히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거기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과거의 통계를 보면 삼성전자 이런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은 그 관련해서 거기다가 독점으로 공급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지금 이제 7월 16일이니까 지금부터 계속 사 모으면 그때 가면은 돈을 벌더라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미리 다른 사람보다 미리 선점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좀 종목들이 많이 빠질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네, 조금 더 이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힌트를 주셨거든요. 네. 어떤 종목인데 저희가 지금 타이밍에서 매수하기 딱일까요? 네, 지금 제가 거기 관련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그 종목은요.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제가 그 준비를 했거든요. 인터플렉스. 자, 인터플렉스를 준비했는데 이 종목에 먼저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.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볼까요? 자, 보시면은요. 지금 일단은 월봉에서, 야, 지금 남들은 지금 그 뒤로 여기 엄청 여기 뭐 3만 5천 대 가지고 막 그랬잖아요.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은 여기 7만 5천 원까지 갔는데 이 종목은 안 갔잖아요. 즉, 주가가 안 올라갔다. 이게 매력입니다. 주식은 많이 올라가면 저점에 사온 사람들이 팔려가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이격도가 낮다.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월봉 올라가고 있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주간 그래프를 보면, 자, 파란색 이평선.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요런 데서 저기 급등주가 나옵니다. TKT나 에코프로 PM이나 이런 종목들이 다 이렇게 파란색 20주선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한 6, 7주 정도 눌림목을 주고 그 다음에 딱 치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왔거든요. 그러면 인테플렉스라는 저 회사는 이제 뭐냐? 그 회사를 한번 간단히 소개한다면, 자, 한번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. 자, 요거는 지금 우리 그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을 볼 수가 없어요. 왜? 스마트폰 안에 이게 지금 여기 기판 안에 여기를 딱 열면 여기 기판이 있어요. 이렇게 받쳐주는 거. 그러면 거기 기판 안에 보시면은 이제 제품 이 부품들 간에 서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. 저도 이거를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홈페이지 가서 이거를 제가 올려놨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. 왼쪽에 있는 그 화면에서 나온 것들이. 그렇죠. 왼쪽에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인터플렉스 이러한 부품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. 이게 중요하겠죠. 갤럭시 폴드 2, 갤럭시 노트 20, 그 다음에 갤럭시 Z 플립에 들어가는 핵심되는 그런 부품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이 회사가 지금 상반기에는 그렇게 그 실적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어요.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때는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, 자, 그러한 것들을 지금 그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안 좋았거든요. 다른 종목들은 웬만하면 다 올라갔는데 못 올라가다가 여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 겁니다. 이 부분에서, 자, 보시면은 거래량이 지금 이 회사의 지금 거래 이후로는 가장 두 번째 많은 거래량이 터진 것 같아요. 여기서.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달 이상을 횡보를 했는데 횡보를 하면서 녹색선이 그
1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경기를 말해주는 그 이동평균선인데 그 지점에서 계속 웅크리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갤럭시 폴드 2나 갤럭시 노트 20이나 갤럭시 Z 플립 5 버전이 8월 5일날 공개하고 그 다음에 8월 말에서 9월 3일날 이제 판매되기 시작하면 만약에 저기 호평이 좋다. 그러면 주가는 제가 보면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좋은 자리고요. 아마 이 매수가 위치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무료방송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인터플렉스를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. 매수가와 같은 가격 전략은 오늘 무료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꼭 팁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무료방송 몇 시에 있어요? 제가 오늘 네. 5시에 있습니다. 네. 5시에는 박병주 매니저가 지금 7월 달에 너무 잘 나갑니다. 넷마블이 7월 초에 해서 거의 40% 나왔나요? DPC가 한 60% 나왔고 DKT 150%. 요즘에 심텍 뭐 며칠 만에 그 다음에 OE 솔루션도 지금 44% 나왔죠. 제가 근데 5G 장비주들이 이제는 제가 보니까 새로운 대장주가 나타나고 있어요. 히든카드. 제가 그 부분의 전략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군단에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나눠봤고요. 5시에 무료방송에서 더 많은 힌트들을 얻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